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태백은 여름 특구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PR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백에 오시면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군데 저렴하게 이렇게, 놀다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오셨다가 방이 없으면은, 텐트를 싣고 오셔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서 또 물건도 열심히 좀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태백, 시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깨비가 저돈안 들이고, 쉽게 피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그 태백의 그 눈축제로 무지하게 유명한 해발 800 가까이, 800더 되나? 하여튼 8,900 되는 그 유일사 주차장이라는 데인데,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 그저 요즘에 그 눈밝은 사람들은 요 국립공원 유일사 주차장 내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그 옆에다 그 돗자리를 이렇게 깔면서 그야말로 저렴하게 여름 휴가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께서도, 요런 식으로, 이 시원한, 언덕 위 넓은 주차장에, 자, 요렇게 유심히 요렇게 보시면은, 저 그늘가에 요렇게 차를 대놓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근처에는, 수도시설이라든가, 그 화장실 등의 어떤,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여관하시는 모텔 업자분들이 보시면은 열받겠지만은 또 방을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야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태백산 국립공원 유일사 주차장인데 이 앞에 화장실도 큼직하게 잘돼 있고 자 수도 시설도 조합해 있고 자이 넓은 주차장에 한쪽 귀퉁이에 대놓고 쓰레기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국립공원에서도 차를 대시오 마시오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캠핑카들이 태백 일대에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뭐, 만항째, 두문동째, 너머 사리째, 너덜샘, 또 심지어는 태백산 단골 주차장, 이런데, 무지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자, 국립공원 측에서는 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 도깨비 한번 쏙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도 텅텅 비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위로 저, 200m만 가면 조금 전에 그 수도시설, 주차장, 이런 게 잘 돼 있고. 아, 여러분 아시면 이런 데 텐트 치고 놀아도 여러분 혹시 혼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차고인지는 몰라도 국립공원에서도, 이 국립공원 구역은 국민들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국립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저 강가에 뭐 가봐야 덥고 사실 대한민국에 물 좋은 데가 이제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깨비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근래 유일사 주차장, 국립공원 단골 주차장 이런 쪽에 저렴하게도 돈 안 쓰고 맨날 며칠씩 차 옆에 조그만 텐트 하나 가져와 쳐놓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은 태백에 또 대형 마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한 7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가서 또 필요 물품도 사오시고 우리 지역에 돈을 뿌리고 가시는데 자 저기도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보세요. 자 캠핑카 홀로 이 넓은 땅을 독차지하고서 뒤에 문도 탁 열어놓고 멋지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일본 글자도 써 있고 일본 사람이 차 끌고 왔나?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됐으네. 자 하여튼 오자고 하는 얘기고 유일사 주차장이 또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자 유일사 주차장, 백단사 주차장, 단골 주차장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거 아무리 펑펑 버리고 이러지만 않으시면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백에 오시면은 만약에 방이 없으면은 단골 주차장에 그 밤에 시원한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추위를 느끼실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태백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쉴만한 장소가 많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PR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관광객들께서 오시면은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말도 한편으로는 솔직히 있는데 도깨비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 네 분이 오시면은 그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있다 갑니까? 마트에 가서 음료수도 사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시고 이렇게 절대로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가 좀 말이 많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태백에 오시면은 여러분 좀 돈 좀 좀 펑펑펑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돈 가지고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여러분. 쓸 때는 써야지. 태백에 오시면은 지갑을 팍팍 열어 가지고 돈 좀 뿌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 과연 태백은 여름 특구가 맞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녘에 아니 오늘 새벽이 되는구나. 오늘 새벽에 도깨비가 온도계를 체크를 했더니 도깨비네 집 온도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새벽녘에 온도계가 19도를 가리켰네요. 자 태백에 오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불을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취침한다는 전제하에 이불이 없으면은 태백에 아래턱 밑턱이 따닥따닥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자 이불이나 그 뭐지 침낭 아니면 겨울옷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태백에 들어오셔야 태백의 이 차가운 이 기온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댓글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은 요 근래 밤에도 무슨 30도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아 도깨비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밤에 30도까지 올라갑니까? 조금 과장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자 도깨비가 사는 한백산 꼴짝에는 어제 2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태백의 하루가 서서히 태양빛이 옅어지면서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덥디 더운 뭐 대프리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의 대프리카 그러고 또 서울은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러던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수원은 뭐라 그러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저 여름이 여름에 더운데 저 괜히 그 개고생 하시지 말고 이제 솔직히 여름이 좀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자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쪽으로 도깨비가 지금 차를 몰아가고 있는데 늦기 전에 태백 가자 개고생을 하지를 말고. 자 도깨비가 요 주변 상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저 그늘마다마다 이렇게 차들 이렇게 되고 아주 저렴하게도